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요? 선하시다. 하나님의 성품. 선하심. 참여한 자죠. 그래서 호세아 4장 주님은 너희가 지식이 없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하지 못하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 이거다 그러면 아주 그 말씀이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 다른 하나님이 없다는 걸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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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목사님들이 끝에 가보면 어때요? 선하심을 믿었는데 어때요? 나쁘기도 악화되고 잘못된 걸 너무 많이 본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믿었는데 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선하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고 어떤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선한 분이라는 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다고 믿고 또 나쁘게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걸 줬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간증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하나님에게 병을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는 말이 성경에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한 건 아닙니다. 아멘. 그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말씀이란 계시지 말씀 알아야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랬단 말이야. 그랬지요? 그랬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다. 그 나무를 먹지 않으면 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너는 선하게 만들었으니까 죄나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멘. 그때 따 먹었어요? 안 따 먹었어요? 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먹었죠? 아내인 하와가 먼저 먹었어. 근데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딱 만들어 놓고 아담에게 했단 말이야. 나는 선하고 따 죽어! 그랬단 말이야. 그죠? 처음 만들었으니까. 천지를 막고. 그리고는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100% 죽는다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하와는 그 소리를 직접 못 들었어. 아담을 통해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던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에덴산을 짱으로 쫓겨나서 보니까 어때요? 아담이 하나님과 같은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땅에서 저걸 속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뺏지는 못해. 왜 못 뺀다고요? 아담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아담에게는 들을 접근하려니까 뭐라 그래? 잘 안 먹힐 것 같으니까 하와인데 접근했단 말이야. 직접 듣지 않고 아담을 통해서 들었으니 하와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 먹으면 어쩐다니까. 죽는다고도 그랬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틈이 생겨요 안 생겨요? 틈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먹으면 100% 죽는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 아니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하나님 모양 형상이 됐단 말이야 이미. 더 될 게 없어요.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여러분 영은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꾸 혼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공격의 대상이 되고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영이요. 혼을 갖고 육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거하면 내 혼이 영처럼 변화되고 내 육체는 변화된 내 혼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리가.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영적인 법칙이에요. 아멘. 법은 그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딱 하니까 아담의 말을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흔들리고 보니까 어때요? 점점 더 먹고 싶고 점점 더 갖고 싶고 점점 더 보기 좋게 보이는 거야. 죽는 것으로 보기면 괜찮을 텐데. 그죠? 그래서 틈만 있으면 하와를 미혹시켜서 인류가 재범지게 한 것처럼 우리 거듭난 우리 구원받고 새 생명이고 새로운 빚은 우리에게도 될 틈만 있으면 마귀가 공격을 해요. 뭘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인과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 영이 속는 건 아닙니다. 아멘? 영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과 똑같이 생각하니까. 아멘? 자, 그래 딱 다 먹었단 말이요. 다 먹으러 가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는 아담에게는 선한 것이 눈꽃만큼도 온 거야. 의로운 것이 눈꽃만큼도 오며 마귀에게 있던 죄의 본성이 아담에게 들어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이나 혼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 점점 타락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이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니 사람은 육체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요. 아멘. 그런 죄인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인을 끄집어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걸 준 거예요. 뭐라고요? 율법. 구약을 대표하는 건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이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에게. 죄인에게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인 줄 알지 못했다고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있었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에게 준 거예요. 죄인은 어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 성품을 100% 나타낼 수가 없어. 죄인에게만 죄인의 정도만큼만 나타낸 거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데 이 율법은 나쁜 법이요 선한 법이요? 선한 법이요. 100%는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을 이해하고 바로 알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알질 않아. 그러니까 신약과 유약을 바로 구분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닌 걸 선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인간에게는 최고의 법이 율법의 선한 법이에요. 죄인에게 준 법은. 아멘. 그 이후는 예수님 온 이후는 달라졌단 말이야. 아멘. 그럼 율법을 준 후에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100% 지킨다고도 의인이 돼요?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무렇게 순응해도 아브라함은 의인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의롭게 여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의롭게 여겨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쭉 나와요. 자, 그래서 구약은 이렇단 말이요. 이 말씀을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55장 3절에 보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법이 옛 언약이고 임시적인 법인데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했어요.
뭐냐? 무슨 얘기라고요? 한번 하면 영원히 간다는 거야. 영원한 속죄를 약속해 놓기 때문에. 아멘.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새 언약이야. 그리고 예레미야서 40장인가? 32장 40절인가에 보면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잘 보면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영원한 언약을 세운대. 이거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구약엔 영원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은 다윗에게. 아멘. 구약은 모든 게 완전한 게 다 임시적인 게야.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 와야 된단 말이야.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띄우고 기억 영원히 없앤다고 말했단 말이야. 새 언약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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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구약이 끝나는 거예요. 말라기로. 그리고 신약이 되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뭐라고? 시작이다 그랬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 시작이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래, 이걸 모르면 참 그냥 신앙이 지적박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고. 이건 구약에는 맞아요. 죄인이니까 고난을 줘서 깨닫고 회개해서 일복으로 가게 하는 게 옳은 길로 가게 맞단 말이야.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아까 선악과라고 말했죠? 선악과는 하나님의 뭐요? 기준이죠.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의 기준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선악과 중에 나무를 세웠는데 신약이 와서 누구죠? 십자가라는 나무를 세웠잖아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심판의 기준을 정했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너무 분명하고 간단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났다니까요. 아멘. 육신은 부모님으로 태어났지만은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태어났다니까요. 생명이. 아멘. 그게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아멘. 그게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받는다? 굳는다. 영생 온다 그랬죠? 그런데 16절은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이 없고 영생한다 그랬고 17절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죠? 심판이 있다? 없어요! 하나님은 그 멸망받고 심판받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저를 믿는 심판을, 왜? 저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 이론이지 않으므로 떼어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18절까지. 아멘. 신약에는 에덴 동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워진 나무는 그래도 십자가인 예수님이에요. 아멘. 믿음은 끝난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너무 잘 말씀하고 7장에 보면은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은 율법을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바울이 비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가 있는데 부인이 살았을 때는 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를 하면 간음했는다 했다 그랬는데 근데 그 부인이 죽고 난 이후에 혼자가 될 때는 재혼하면 간음이 아니라 간음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뭔가 하면은 옛 언약 모세를 통한 율법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준 새 언약을 비교해서 말씀하고 쭉 있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은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렇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으로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하면은 탐내는 게 전질 모르니까 알게 하는 역할밖에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지고 10절이면 생명에 이르게 할 법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은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지요. 자, 그다음에 13절은 그런즉 선한 것이 선한 것이 뭐예요? 구약은 율법이라는 거죠. 내게 사망이 되었다. 선한 법만 가지고 망한다는 거잖아요. 사망이 됐다는 거. 아멘. 자, 그러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여 선한 율법이 그 율법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를 두고 깨닫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율법을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24절 오라 난 곤간 사람이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안 된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 중 누군지 그 사람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율법이 이는 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을 가르쳐 알려주는 건 누구래요?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아멘이잖아요. 거기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아들을 예수를 통해서 한다고 3절 4절은 욕을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이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보면은 악한 법이라는데 악한 법이다 선한 법이다. 선한 법인데 이건 얼마만큼 죄를 알려주는 역할만 하는 선한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니까 죄는 알려줬다고 죄를 안다고 생명 얻는 거 아니야. 이 생명을 알려주게 하는 법은 예수 믿기로 인도하는 법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자, 하여튼 엄청나게 성경에 많이 있는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뭐래요? 선한 분이다. 선한 분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다윗을 통해서 참 말씀을 많이 해요. 10편 23편은 6절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 사랑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멘. 자, 그래서 신약에도 구약에도 엄청나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많이 하셨는데 10편 100편 5절 보면 대저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고 있고 10편 136편 전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에도 그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죄인에게는 100% 선하심을 나타내지는 못했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율법 통해 역사하시고 율법 통해서 기준을 삼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100% 선하다고 믿지 아니라 우리가 말하면 나쁜 거나 좋지 않는 걸 주는 것으로 여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싹 정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인 것만 말씀하셨고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우리 영은 선한 영으로서 선하를 위해 지어서 선한 신앙, 선한 말, 선한 행동, 선한 생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 낳은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구약은 말씀드리면 신약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10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잖아.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님이 이 땅에 선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 근데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씀을 비하한 말씀했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어찌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한 분인데 뭐밖에 선밖에 없다는 거야. 아멘. 이게 딱 되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딱 알아야 돼요. 이상한 마음이 들은 건 사단이 준 마음이야. 성경에 다른 마음을 준 것은. 아멘. 사단은 영은 못 가져온 혼과 몸은 어때요? 들락날락 가는 거야. 늘 집어 돌아다는 거야. 우리가 우리 사단은 우리가 공격하면 공격당하고 도망가는 존재란 말이야. 생각도 도망간단 말이야. 사단의 생각도.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해요. 선한 분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떨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선하니까 아들도 선하지요. 아버지가 사람이니까 아들도 사람이죠. 그냥 애미가 고양이니까 난 새끼도 고양이죠. 고양이는 고양이의 성품을 가졌고 고양이는 고양이의 생을 고 사람은 사람의 성품을 가졌고 하나님께 난 우리 영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우리 영 안에서 이 성품을 가지고 살면 선한 일을 선한 말을 하는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내가 안 하는 건 육신이 안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이면 나는 선한 목자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15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랑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왔다. 믿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귀가 아주 모세 박히도록 딱 돼야지 여러분 악한 말이 여러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다. 그러면서 쭉 말씀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되어 흠없이 번역이라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이면 그렇게 말씀했죠.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내리라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긴데 영 안에는 어때요? 조금 더 어둠이나 조금 더 나쁨이나 조금 더 그게 없죠. 온전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봐도 해가 이쪽에 펴도 그림자 없고 어디가 그림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4절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얻을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참여했다 그랬어요. 참여했단 말이요. 그러면 참여하도록 누가 그 일을 하셨다고요? 로마서 8장 3절 4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 뭐라고 말인가 하면은, 자,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이제는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언약. 예수님의 피가 예레미야가 말했던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이라는 거야. 아멘. 그죠? 이것은 제사랑 나의 흘림의 언약의 피라고 26절은 말했죠. 마태복음 26장 28절이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이신 예수와 새 언약이라고요? 예수가 새 언약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새 언약을 영원 언약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를 만지지 말라.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느라. 너는 내 형제에 대해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에 올라간다 하라. 부활한 예수님이 육체를 가 죽기 전엔 다 잃어버렸지만 어때요? 너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위해서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멘. 참여. 그래서 올라간다. 20절이죠. 20장 17절이죠. 그 다음에 20장 31절이면 예수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20절이죠. 그리로 앞서 올라갔다는 우리보다. 하늘나라 우리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올라갔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 9장 12절에 보면요. 영원한 속죄를 다 완성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인 영원한 언약을 대요. 완전히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믿으면. 믿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자,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참여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창조된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선한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창조하기 때문에 선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잖아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우리는 그래서 그 선한 일이 일은 저래 이미 구약에 배우고 그 전에 여자 유손을 통해서 창세기에 예언한 그대로 창조되었다는 거죠. 창조되었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하게 창조돼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도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옮겼을 때 그렇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미워하거나 이상을 갖는 것은 우리 육신이고 혼이지 육신이나 몸이지 어때요? 영이 아니란 말이야. 아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니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생각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사망적인 것이 나에게 밀려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뭐가 좋지 않냐고 무조건 그 사람은 사망적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런 거냐? 육신의 생각은 결과가 나야.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까 풍성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평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법이니까. 영원히 그냥 완전히 새롭게 만든 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하게 창조됐다 안 됐다? 됐다. 근데 우리가 선하게 창조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부모님으로 태어났던 우리 몸과 혼인 거야. 이걸 뭐 육신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의 정욕은 처복종시겠네. 내가 내 몸을 처복게 되면 구원받는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고린도전서 19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하게 됐다고? 선하게 창조되었다. 선하게 창조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하게 창조된 것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야. 사실이란 말이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거듭난 선하게 창조된 선한 일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14절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에? 디모데 전서 2장 14절. 맞아요? 안 맞아요? 2장 디모데 후서가 그러면? 아, 디도서. 죄송합니다. 디도서. 디도서. 디도. 2장 14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그럼 또 내가 잘못 적어놨나 본데. 디도서 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선한 일. 열심. 백성. 자, 여러분은 선하게 지었으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고 아멘.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야, 살아,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게 말하고, 나란 말이야, 나. 내가 정체성을 알아야,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누군지 어떻게 사는 걸 아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아멘? 아멘.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 하나님께 태어난 친, 하나님의 생명, 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그렇기 때문에 되게 했다는 거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도 마찬가지죠. 12장 9절이죠.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뭐라고요? 자, 제가 예수 믿고 살면서 시골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된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야. 자, 여러분, 선이 이겨요? 악이 이겨요? 선이 이긴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이 이기니까 이기는 것으로 살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믿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이 불신앙한 말을 이깁니다. 아멘? 아멘? 이기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불신앙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창조됐단 말이야. 믿어지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귀에 딱 못이 박혀야 돼. 그래서 나쁜 건 무조건 악이야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선이 100% 안 나타났으니까. 자, 선으로 말하고 악을 이긴다. 아멘. 자,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23절 24절에 그러겠죠.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이루시리라 그랬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을 악으로 이긴다고 믿기만 하면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싶으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말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선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건 이런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사는 날 동안, 일생 동안 사는 동안 어떤 때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 법칙이 아닌 거야. 선은 이루어진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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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보다 순종하는 게 선한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선한 성품을 가졌고 내가 내 영이 부모님으로 태어났을 때 내 영은 죄의 본성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주문으로 하고 예수님을 죽은 자 사랑해서 내 마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 내 영은 하나님부터 태어났다. 태어난 영은 선한 영으로 창조되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데 어때요? 그냥 하지도 않은 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다. 이걸 알았으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선한 살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라고 살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했는데 아 그게 졌다. 선하게 했는데 어때요? 선한 것이 패했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인된 현상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 되게 하는 무슨 능력이죠?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6장 2절은 전능한 말씀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면 사단은 어때요? 그 모르는 틈을 이용해서 계속 공격해서 우리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우리만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있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면 절대 하나님은 어때요? 선밖에 없고 선밖에 줄 수 없고 나를 선하게 창조했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됐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사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선한 것이 내게 어때요? 선한 열매를 맺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지기를 바랍니다.